오늘은 부안 변산 간운봉 내소사 트레킹을 왔습니다.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지금 나오셨습니다. 내소사 일주군에서요, 저희들은 당산나무를 끼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. 대피소에서요 오른쪽으로 약 한 150m 정도 마을길 따라가다 보면 바로 등산 입구가 나옵니다. 트레킹 전에요 막걸리나 전 좋지요. 오, 초입에가 야자 매트도 깔려 있고, 아, 단풍이 들어가지고요. 아주 좋네요. 지금 올라갈 생각이 없는가 봅니다. 이거. 와, 오늘 아주 낙엽이에요. 아주 단풍나무. 낙엽 비가 떨어집니다. 바람이 부니까요. 처음 길은 상당히 좀 경사가 있는 좀 오르막길이네요. 내소사 입구에 그 많은 분이 계시더만 등산객들은 한 분도 안 오시고 제대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아, 첫 번째 전망대가 좀 나왔습니다. 아, 주차장에 저 마을도 하늘에 싹 보이네요. 아, 곡소리가 좀 나지요. 이런 맛이 있어야 됩니다. 탁 트인 공간이 좀 나타났습니다. 소나무 숲 향기 좋네요. 누가 보이는가? 하하하, 그래, 서해바다요. 뭐, 이 정도는 가볍게 올라가야죠. 힘들게 사는 척 한답니다. 평지가 또 나타나가지고요. 오, 마치 걸을만 합니다. 아우, 일단은 또 약간 내리막길이 나오는데요. 나 내려가는 것은 좋긴 하는데, 또 그만 곧 올라가야 되겠죠. 네, 이럴 줄 알았어요. 또 벌써 이제 좀 내려오니까 올라가잖아. 아이고. 아우, 날씨 정말 좋네요. 저녁에 가을 날씨입니다. 내소사가 한눈에 아주 조망이 됩니다. 드디어 정상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저는 간운봉 산거리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또 세봉으로 또 올라가야 됩니다. 아, 드디어 세봉 정상에 왔습니다. 세봉 정상에서 본 조망인데요, 이제 슬슬 물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저기를 딱 가야 내려오니까 갑시다. 하나, 렛츠 고! 오! 하나, 둘, 셋.
뒤에서 다가자 한눈에 전망이 됩니다. 아, 지금 또 엄청난 계단이 나타났는데요. 너무 좋네요. 저 멋진 남자는 누굴까요? 오늘 올라가는 길이요? 네, 암릉도 좀 나타나고 편 길도 좀 아, 너무 좋죠 이 코스 진짜. 초코바, 와, 엄청난 건데. 가눔봉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드디어 가눔봉에 도착을 했습니다. 가눔봉입니다. 별산마다 가눔봉. 어우, 전망대가 아주 멋지네요. 또 이것도. 와, 코스가. 오, 이쪽은 좀 낙석, 요인 좀 있는 것 같아요. 내려오면서도요, 서해를 보니까 간타사만 나올 따름입니다. 하산길은요 상당히 좀 미끄러우니까 조금 조심해서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. 할머니 성입니다. 혼자보다는 함께 하는 게 너무나 좋겠죠. 자, 하나, 둘.